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이게 뭔지 알아요? 저는 무조건 네. 이런 일은 없지. 만약 우리 넷이 갔는데 우리 넷만 있는 경우는 없지. 만약 우리 넷이 갔는데 우리 넷만 있는 경우는 우리 넷이 갔는데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나이트 갈 때 막 주말에 월화수목금 열심히 일한 이유가 토요일 날 친구들이랑 나이트 하려고. 아니 그럼 옷 딱 그대로 입고 결국 포장마차에 넷이 있잖아 또. 아이. 근데 우리 집은 절대 그럴 일이 없어. 근데 우리 집은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왜냐면은 우리 집 이 나랫바의 철칙이 뭐냐. 확률이 높다. 이 나랫바의 철칙이 뭐냐. 남녀 성비를 맞춰요. 아. 남녀 성비를 맞춰요. 아. 옛날 나랫바에 가면요. 내가 딱 갔을 때 어떤 연예인들이 있었어. 연예인들 많지. 나래 인맥이 세잖아. 얘는 인맥이 좋으니까 내가 못 본 연예인들이 이렇게 막 잔뜩 있는 거야. 어? 너 그거 외가 자꾸 가는 거야? 그럼? 어슬렁 그거 어슬렁. 그러니까 얘는 어슬렁 아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이게 전화해서 괜히 나래야 지금 누구 누구 있니? 아,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런 뭔지 알지? 아, 그냥 간 거야. 누구 싫어? 누구 누구 있니?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나는 누구 데리고 가지 나 혼자. 그래서 뭐 장동민 이런 애들이 있어. 아니, 그냥 갈게. 아니야, 근데 준호 선배 그때. 윤시윤 데려왔잖아. 어? 윤시윤을 데리고 갔다고? 아, 1박 2일 할 때. 약간 좀 형, 나도 좀 누구 낑겨서 가는 거지. 아니, 어떻게 단독으로 오겠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여기 단독으로 다 못 가. 여기 단독으로 다 못 가. 단독, 야, 단독 아무도 안 되지. 사람이 썸띵이라는 게 생기려면은 이게 예를 들면 내가 이 오빠한테 좀 마음이 있어.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무슨 뭐 원희가 아니고 우리 은희야. 은희인데 은희도 상민 오빠한테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러면서 완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게 네 눈엔 보이는 거야? 완전 보여요. 아, 보여. 뭐야? 완전 보여요. 아, 보여.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도 무조건 남자 3명 온다 그러면은 아 오케이 여자 3명으로 딱 맞춰요. 아우. 그 우리 물어봐. 너 혹시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니? 그러면 아 좀 있어요. 그러면 아 좀 미안하다. 아. 혹시 뭐 썸만 타고 있어요. 그럼 썸까지는 괜찮아. 썸까지는 괜찮아. 아직은 안 되는 거니까. 그렇지.